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자취한끼 요리입니다. 저번에 자취한끼에서 제가 룸메를 위한 김치볶음밥을 만들었었는데 룸메가 안 와서 제가 다 먹었죠. 귀인을 잃어버린 김치볶음밥. 룸메야, 귀인이. 오늘은 진짜 룸메를 위한 룸메만의 김치볶음밥인데 그냥 김치볶음밥 말고 강식당의 김치밥을 만들 거예요. 먹을 준비 되셨나요? 되셨나요? 네,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럼 빠르게 만들어 볼까요? 오늘은 가위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시피는 백종원 선생님의 유튜브를 보고 하겠습니다. 일단 파를 잘게 썰고 김치도 잘게 썰어줍니다. 이렇게만 하면 재료 준비 끝! 불을 켜지 말고요, 파를 넣어주고요, 식용유 한 큰술 넣고 불을 켜줍니다. 그래서 파를 튀기듯이 볶아줍니다. 역시 파만 볶아도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납니다. 파를 튀기듯이 볶았으면 김치, 김치를 넣고 볶아줍니다. 그 위에 간장 한 큰술 넣고 빠르게 섞어줍니다. 아, 틀렸어요. 원래 안 섞고 놔뒀다가 그 위에 설탕을 부어야 되거든요. 황설탕 없으니까 흑설탕으로 할게요. 최근에 말아 먹었죠, 한번. 넣고 잘 섞어줍니다. 아, 레시피 틀렸어. 어떡해. 여러분들은 똑같이 하세요. 저처럼 레시피 틀리지 마세요. 네, 고운 고춧가루 한 큰술. 저는 고운 고춧가루가 없어서 그냥 집에 있는 고춧가루로 할게요. 쉽게 타니까 타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고추 기름만 내는 식으로 하면 된다고 하네요. 이걸 따로 옮겨서 밥을 넣고 섞은 다음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엿다가 밥을 넣을게요. 자, 불을 끈 상태에서 밥을 넣어주고 잘 섞어줄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절대 룸메가 먹는다고 대충 만드는 게 아니라요, 설거지가 또 그릇에 옮겨서 또 하고 그러기가, 그쵸? 그치? 당연하지. 그치. 네, 이해해준다고 하네요. 이렇게 잘 섞였으면요, 동그란 원을 만들어주면 돼요. 얇게 얇게 펴서. 다음, 치즈. 치즈 그냥 한 봉지 다 넣을게요. 레시피는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더라고요. 콘옥수수를 넣으면 좀 더 식감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저는 콘옥수수도 조금 넣겠습니다. 그 다음 뚜껑을 덮고, 뚜껑이 이것밖에 없어서 되겠죠? 약불에서 3분. 뚜껑이 이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걸로 바꿨어요. 짠. 와, 치즈가 완벽하게 녹았죠. 이제 이거를 살살 옮겨줘야 되는데, 오, 이게 어렵구나. 오, 제대로 안 눌렀어요. 안 눌러붙었어요. 그래도 맛있겠다. 이쪽에 콩옥수수, 김가루, 그리고 깨 살짝. 와, 다 했습니다. 나오세요. 어이, 보여라. 짠. 오, 비주얼 이쁘다. 이쁘지? 일단 너를 위한 거니까 너부터 먹어봐. 좋아. 그리고 다음에 내가 썸네일을 따겠어. 여러분, 제가 김치볶음밥 진짜 좋아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네다섯 번은 먹어요. 치즈랑 같이 먹어야지. 먹을지 모르네. 이게? 어, 콘 옥수수랑 같이 먹어. 안에 있구나. 김감.
못해 못해 맛있어. 뭐라고? 맛있어. 그게 끝이야? 설명을 하자면 저는 김치볶음밥을 좋아하는데 제가 원하는 김치볶음밥 맛이에요 여러분. 효과는 어디겠지? 핑핑. 다 먹어도 돼? 다 먹어도 되는데 리액션이 이게 끝이야? 오, 예! 이렇게 해야 돼? 아니 좀 참신한 리액션 없어? 이게 끝이라고? 이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상상치 못한 그 맛. 먹어볼게요. 맛있어. 왜 나 이거 1인분밖에 안 만들었을까? 대박인데? 다 먹으면 안 돼! 이거는 코노쿠즈랑 같이 먹어야 돼, 여러분. 코노쿠즈 씹을 때 그 맛이 장난이 아니야. 내가 왜 1인분밖에 안 만들었을까? 근데 치즈를 조금 넣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치즈를 많이 넣으니까 뭔가 김치 볶음밥 간이 딱 적당하다면은 치즈 때문에 그 간이 중화돼가지고 약간 싱겁게 느껴지는 편이 있어. 네, 오늘 룸메를 위한 광식당 김치밥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인사해줘! 안녕하세요! 와.